안녕하세요. 열정의 아이콘 박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톨레아 꽃을 소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얘네들의 그 변화가 있는데 제가 함께 공유하려고 제가 정상 다시 올려보거든요. 보시겠어요? 얘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세척이 올라오죠, 이렇게. 이거 세척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입장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뭐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가 약간 벌브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손이 방금 덜덜덜 떨리네. 수전 좀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 다시 드리는 거. 이거 꽃대 맞죠? 이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카틀레아를 제가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꽃이 있는 상태에서, 꽃이 머금은 상태에서 제가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개화까지는 했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는 이게 뭐나 했더니 이게 꽃대인 것 같아요. 물론 꽃이 핀 다음에 영상을 담아야 맞는 건데, 제가 이렇게 기다리질 못하고 바로 영상 지금 바로 담네요. 그리고 얘는 막실라니아라는 건데요. 그 꽃집에서 이거를 주셨거든요. 뿌리만 조금 있는 거, 이게 딱 떨어져 나와 있어서 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물꽂이를 해놨는데 뿌리가 좀 있는데 제가 이 바크에다가 컵에다가 내가 올려놨거든요. 어차피 물꽂이를 하기 때문에 이컵 자체는 밑에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 물꽂이 한다라는 방식으로 바크를 올려가지고 약간의 물을 뭐 물이 약간 스며져 있는 상태만큼 해서 지금 제가 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세척이 올라오고 여기에서 지금 또 이게 사실은 세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꽃인 것 같아요. 그죠? 화면에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육안으로 보면 이게 꽃이 맞거든요. 이 막실라리아 꽃은 꽃이 피면 커피 향이 나요. 헤이즐넛 향 있죠. 헤이즐넛 향 커피 향이 나는데 굉장히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모습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꽃인 거 확인하고 싶고 이것도 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분께 지금 영상 올려봅니다. 이거는 이끼인데 이끼에서도 꽃이 피네요. 그쵸? 아,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뺑뺑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샀어요. 이게 사니까 너무 좋은 게 제가 카메라를 들었던 손이 기운이 없으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가만히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빼글빼글 이렇게 돌리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발전하는 모습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카틀레아 꽃이 그게 피었거나 막실라리아 꽃이 피었을 때 다시 한번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